회사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와서 봉사를 하면서 저도 되게 많이 보람을 느끼고 또 여기서 이렇게 기운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시작하는 게 힘든 거지,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 시작하는 힘든 일을 회사가 선택하고 그 임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대상 주식회사 인재개발팀에 근무하고 있는 최대형 과장입니다. 우리 회사는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06년부터 본격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10년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 수가 10만 명이 넘고 봉사활동 누계 시간은 무려 30만 시간이 넘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전국 70개 팀, 1,700명으로 이루어진 청정원 임직원 봉사단이 있는데요. 매달 1회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 근무 시간 이용해서 이렇게 봉사활동하니까 참여율도 높고 더 중요성도 느껴지고 몰입도도 높아지고. 오늘 회사 대신 찾아간 곳은 다니엘 복지원인데요. 평일 근무 시간에 오니까 직원들이 더 즐겁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네요. 오늘 친한 후배인 나 매니저는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봉사활동에 참여했는데요. 처음에는 봉사활동을 조금 부담스러워했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찾아갈 정도로 열정적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기쁨인지 몰랐다네요. 평소에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여기 와서라도 좀 장애우분들 만나고 하면서 좀더 이렇게 가까이 할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좀 많이 변한 것 같긴 해요. 저희 엄마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전국 16개 팀, 총 259명을 이루어진 청정원 주후봉사단에서 활동 중이시죠. 청정원 주후봉사단은 대상이 지원하는 식자재로 요리 봉사를 진행해 이웃들에게 맛있는 행복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모를 때는 봉사라는 거를 막연히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그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족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일단은 이거 청정원 가족의 한 사람으로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한 달에 한 번이긴 해도 많지는 않지만 한 달에 한 번도 제 시간을 내서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더 보람되고 마음도 좀 편해지고 또 뿌듯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요즘 요리봉사로 즐거움에 푹 빠졌다는 엄마. 덕분에 우리 집 밥상까지 맛깔스러워진 건 기민입니다. 나눔으로 더 따뜻한 내일, 모두가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해 대상은 사회공헌을 내일처럼 생각합니다. 청정원 임직원 봉사단은 농촌이 도시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일사일촌을 맺어 농촌 일손 돕기, 다자회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밭일이 고되지만 일손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매년 봄에는 우리 이웃을 위한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하는데요. 봉사단이 직접 반찬 세트를 만들어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 회사이다 보니까 저희 먹거리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힘을 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은 종합식품기업답게 푸드뱅크 사업도 진행하는데요. 1998년에 식품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했고 연간 20억 원, 지금까지 270억 원 이상의 제품을 기부해 왔습니다. 대상은 매년 1월 설날 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3월엔 희망의 나무 나누기,
5월 10월은 바자회. 7월은 휴가 전 헌혈 먼저 캠페인. 8월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청정숲 가족 캠프. 9월엔 여성 한부모 가정을 위한 파이팅맘 캠프. 그리고 12월엔 나눌수록 맛있는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 제작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밖에도 대상문화재단을 통해 방학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고,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급여 우수리 모금을 통해 인도네시아 아동 지원 사업을 후원하며 모금액은 회사의 매칭 기부로 두 배가 됩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베푼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아이들한테 받는 게 더 많더라고요. 조금만 했던 애들도 어느새 이제 청소년도 되고 그런 거 보면은 저도 같이 커가는 느낌이 들어서 큰 보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도우러 왔지만 또 언젠가는 제가 다른 형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업무 시간 내에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회사라는 점에서 저희 회사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좋은 회사 들어온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된 하루였습니다. 온 세상 모두에게 더 큰 사랑, 더 나은 내일을 전하는 대상은 늘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어온 대상, 믿을 수 있는 먹거리로 맛있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는데요. 그 안에는 묵묵히 땀 흘려온 10년간의 사랑과 나눔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은 나눔을 내일처럼 생각하며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